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솔깃해하실 소식입니다.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하고 또 그 거리에 비례 최대 20%의 마일리지 지급과 추가로 10%의 요금을 깎아주는 교통카드, 바로 알뜰 교통카드죠.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의 누적 사용량을 조사해봤더니 총 35만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1분기에만 이용자 수가 6만 5,600명 늘었다고 하는데요. 알뜰 교통카드의 인기 비결은 바로 무엇보다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요. 이용자 한 명당 한 달 교통비를 평균 13,193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일리지를 9,150원 적립했고 4,043원의 카드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 알뜰교통카드가 없으신 분들,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?